시작! 아 잠깐만. 안녕하세요, 자동차의 모든 것 화면의 패밀리인 준혁입니다. 자, 오늘은 A6 미션오일 교환을 할 건데요, 이 차는 오일 교환 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. 자, 이 차량은 미션오일 교환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, 그거는 미션의 이제 손상 방지를 위해서 이제 펌프를 비활성화해서 펌프에 있는 오일을 제거해야 됩니다. 지금 비활성화가 다 끝났고요, 지금은 이제 계기판에 보시면은 이제 경고등이 떠 있을 거예요. 아, 내 손이 한번 들어가야겠네 이제. 이게 이제 플라스틱 팬이다 보니까 그래, 오일도 많이 새고 열 변형이 와갖고 좀 새는 게 있어. 이게 키로수가 좀 되면은 꼭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. 미션오일 교환 주기도 다 됐고 오일리도 발생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네. 갑시다. 고라니를 쳤었나? 고라니 털이네. 파이프 길다. 와, 엄청 기네. 나왔다. 징하다. 자, 이제 새 오일팬 딴 건데요. 자, 보시면은 자석이 4개가 들어가요.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쇳가루가 이쪽에 이제 다 뭉치게 되겠죠. 이제 집결 장소 비교하면 되겠네. 간단 거랑. 야, 그래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네. 다른 차량에 비해서 쇳가루는 많이 없네. 이 미세한 수준이라 그래야 되나? 별을 봐도 깨끗하구만. 자석은 버리지 마, 가져. 붙는다. 조심해, 머리부터. 갑시다, 장착. 플라스틱이 너무 약해, 이거 다. 부러지면 골치 아파. 운동 맞춰야 될 거 아니야. 응. 이제 또 채워야지. 작업이 완료됐으니까 테스트 운전하자. 네. 야, 형은 가제트랑 테스트 운전하잖아. 네. 그럼 무서워. 왜요? 걔랑은 이상하게 차 이상한 차만 걸려가지고 좀 화자 있는 차요? 어, 화자 있는 차. 네. 아, 몇 번 죽을 뻔했어. 테스트 운전하다가. 변속감 어때? 부드러워요. 뭐 충격 같은 거 전혀 없지? 네, 지금 일단은 저속에서는 없고요. 조금만 더 달려보자. 네.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테스트 운전을 하는 게 네. 궁금할 수도 있어. 왜 테스트 운전하나? 변속 충격도 확인을 해야 되고 작업이 잘 됐는지 네. 그리고 테스트 운전을 한 다음에 차량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뛰어볼 거 아니야. 네. 작업한 부위에서 또 다른 누유가 없는지 그죠. 그런 거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운전을 하는 겁니다. 작업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거죠. 그렇지. 언제쯤 카메라 울렁증에서 살아날래? 아 이게 근데 형 평소에는 괜찮다가 뭐 할 수 있지 뭐 그러다가 이게 딱 이게 동그란 게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 뭔가 사람이 바뀌어요. 그러니까 너 평상시에 말 잘하잖아. 잘하죠. 그래서 맨날 가제트 형이랑 쇼미더머니 형만 방송에 나가고 니네는 응? 영상에 다 담기 힘들고 이게 말을 하다가 이게 딱 오면은 뭔가 이만한 벽이 딱 앞에 가리는 것 같아. 말을 딱 막아버려. 괜찮아. 앞으로 너도 많이 출연할 거니까. 형이 영상에서 네. 거의 형이 촬영만 하고 편집하고만 하잖아. 네. 영상에서는 네. 그 댓글에 그런 말이 달려. 뭐야? 카메님은 정비를 할 줄 모르시나요? 이제 형은 이제 졸업한 거죠 이제. 아 이제 정비 이제 졸업을 한 거죠 이제 정비에 대해서. 졸업까지는 아니고 조금만 더 달려보자. 네. 변속감이 월등하게 좋아졌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 지금. 그쵸. 지금 뭐 변속 충격이 있어서 미션을 교환을 의뢰한 게 아니라서 미션을 누유지. 누유랑 이제 교환 주기. 가끔 등급이 맞지 않는 오일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네. 작업이 불량했을 경우 변속 충격이나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잖아. 네. 또 오일 누유가 발생할 수가 있고 뭐 레벨링 잘못해도 충격 네. 생기고. 아 레벨링이 중요해? 네. 괜찮은 것 같다.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. 괜찮다. 이제 들어가자. 뭐 네. 너무 좋다. 야 변속 되는지도 모르겠다. 야 우리는 가서 다시 한번 작업한 거 확인하고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자주 봅시다. 감사합니다.